좋은 아침입니다. 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정요일입니다. 닭날이죠. 닭은 닭인데 붉은 닭이 나타났네요. 닭은 뱀도 좋아하고 소도 좋아하고 염도 좋아하죠. 근데 닭은 예, 범도 싫어하고 토끼도 싫어하고 같은 닭도 싫어하고 예, 지도 싫어합니다. 자, 정화는 임수를 좋아하죠. 정임 한목입니다. 예, 임인, 임진, 임모, 임신, 임술, 임자일을 좋아합니다. 그죠? 일평생 인생 항로가 아주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고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붉은 옷을 입으시고 그죠? 저 남쪽으로 가시고 수자는 2자, 7자를 쓰시면 좋겠죠. 자, 정화는 신의를 싫어하죠.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이를 싫어합니다. 그죠? 신정충이라 그러죠. 교사, 화가, 서화가, 그지? 인쇄, 문방구, 각 체인을 운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천능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죠. 혈압, 우울증, 화합병, 감정기복, 불면증, 어처증, 어부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띠비론서도 들어가 볼까요? 당날입니다. 당날의 자유파, 그죠? 자, 지띠는 어떻게 될까요? 지띠. 아, 지띠 오늘 일이 바쁘네요. 그죠. 도화살이 들어서 하루 종일 일이 바빠서 매출, 그죠. 뭐 상업, 그죠. 뭐 이런 거, 금전, 매매, 뭐 이런 거, 이사. 아주 바쁘게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너무 바빠서 연애는 없습니다. 자, 유추가금이죠. 그죠. 역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청약운, 학업운,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범띠 볼까요? 원진에 대해서, 그죠? 역시 연애는 없고요. 오늘은, 그죠? 뭐 좀 쉬어가면서, 수건 사업이죠. 옛날부터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고, 그죠? 좀 생각하는 하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충살입니다. 매우 충살이죠. 그죠? 낮에는 좀 조용히 지내고요. 밤에 연애운이 좋습니다. 사업운, 금전운, 이사운, 청약운. 예, 낮에는 좀, 입이나 사고나 교통사고도 조심하시고, 낙상도 조심하세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죠? 오늘은, 예, 초혼 재혼이 가능한 그런 연애가 도래네요. 매매운, 성사운, 금전, 청약운, 학업운, 그죠? 건강운 아주 좋습니다. 뱀띠, 그죠? 자, 역시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그러네요.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요. 그러나 계약이나 매매나 성사나 이사, 청약, 예, 학업, 건강,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뭡니까? 하하, 말띠도 오늘 연애가 좀 꼬이다고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고요. 예, 그러나 사업이나 매매나 성사, 청약, 금전, 학업은 다 좋다고 나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양띠도 오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네. 그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연인이 들어오고요. 만사가 형통입니다. 자, 원숭이 때 볼까요? 원숭이 때 오늘 좋은 소식이 날아오네요. 그죠? 좋은, 옛날 님이 들어오든가, 나갔던 돈이 들어오든가, 예,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든가, 좋은 소식이 오는 그런 일이라서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 닭띠 보죠. 닭띠도, 하, 운명의 사람이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초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고요.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청약운, 금전운, 사업운,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조용히 수고 사업이 이루어지네. 그죠? 생각하는 하루가 되면서 옛날에 나갔던 돈이 들어온다든가, 연이 들어온다든가, 옛날에 또 묵어왔던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서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는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청약운, 이사운, 금전운, 예, 건강운, 모든 게 좋고, 여행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어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